안녕하세요. 저 아주머니요. 셀프 주유하고요. 그 와중에 이게 기름이 앵꼬 나가지고 와가지고 셀프 주유하고요. 아주 막갈비 세차하는 거 보실래요? 되게 웃겨요. 진짜. 보실래요? 뒤에? 지금 간 거예요. 저 세차는 보이죠? 물 뿌려주고요. 셀프 요즘은 주유소도 웬만하면 다 셀프예요. 배웠어. 이 아주머니 셀프 주차도 잘해요. 그동안 배웠어요. 진짜 세상이 너무 많이 변해가지고 이제 인건비 절감 때문에 입술 좀 그리고 갈게요. 아주머니 혼자 바빠 죽어. 이거 보실래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주차할 때가 세차장도 요즘에는 이게 저기하지가 않으니까 세차장, 세부 이런 세차장도 많지가 않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래서, 지금 우연히 왔는데 여기에 셀프 세차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만원 이상이면 세차장 하면 4천원 내면 이게 자동 세차를 해주는 거예요. 보통 이제 하는 거야? 몰라. 엄마도 지금 여기 와서 처음 해봐. 보실래요? 여기 와서 누가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정말 아주머니 재밌어요. 진짜 배울 게 너무 많아 진짜. 그리고 이거 옛날에 했고 3년 동안 제가 우울증 있으면서 집에 있으면서 그냥 완전 백지가 된 거예요. 이게 뇌가 완전히 이제 정지가 돼 있었나 봐요. 막 우울한 그 감정에. 그러다가 그거를 극복해서 이제 스스로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근데 너무 재밌고요, 새롭고요. 이런 마음이 어린 아이들이 모르는 거를 하나하나 배워가는 그런 마음을 제가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처음이라서 버벅대고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나와서 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옛날 했던 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제가 잊어버렸잖아요. 3년 동안 집에만 있었잖아요. 일 안 하고. 그런데 이제 3년 집에 있다가 나와보니까 세상이 이렇게 많이 바뀌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대중화되어 있죠. 셀프 세차가 정말 지금은 거의 한 60-70%가 거의 셀프예요. 보면 주유소 이렇게 가다 기름 넣으려면 셀프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못했어요. 근데 이제 안 되겠는 거예요, 기름값. 그래서 이제 셀프 이거를 하는 거를 이제 배우게 된 거죠. 제가 녹색불 나가면 하이 경두님 녹색불 나오면 이건 알아요. 제가 이거 해봐가지고 알거든요. 그러니까 아주머니 너무 다 신기해가지고 이거 많이 했어 옛날에는. 근데 이제 3년 동안 아예 안 했다는 거죠. 저런 거 다 하는 건데 동전 주고 하는데 지금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 깜빡이 같은 거 그 화면 번호 한 번에 하면 뭐? 그거 해야지. 뭐래? 방금 이거 뭐 어쩌라고? 안 닦아? 안 닦아. 지금 바빠. 지금 그 기다리고 계셔 거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진짜 진짜 재밌지 않아요? 진짜 말이 재밌지 진짜 힘들어. 진짜 전문용어 나갑니다. 힘들어 뒤져요 지금. 이렇게 유턴해야 돼요 가가지고 또. 이거를 아냐고요. 진짜 이렇게 개고생하는 거 아냐고요 자녀들이. 지 감정만 중요하지. 유턴해야 돼요. 아우 막 더워가지고 에어컨을 틀었더니 기침을 하네요. 냉방병 걸려서는 이제 유턴해야 돼요. 야, 내가 졸업하면 엄마 차에 운전하는 거 알려주는데. 야, 면허 시험장에 가서 운전 학원에 가서 정확하게 배워 뭐든지. 여러분 이렇게 소소한 일상의 아주머니가 정말 저만 이러는 게 아니에요. 경도님 저만 이러는 게 아니에요. 아주머니들이 요즘은요 다 이러고 살아요. 진짜 저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아주머니들이 애 학교 보내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진짜 아내들에게 진짜 잘해주시고요. 진짜 애들 엄마가 행복해야 가정의 성원들이 다 행복한 거예요. 비보일 때 유턴인 것 같은데. 신호가 진짜 바빠. 맨날 이 아주머니 혼자 맨날 바빠 뒤져요. 맨날 제 처음에
잠시 후 신호와 과속에 주의하십시오. 아들이 눈 뜨면 저에게는 전쟁이에요. 진짜 이거는 6.25 전쟁은 전쟁도 아니에요. 진짜 아, 표현이 그렇다는 거죠. 6.25만 하겠어요. 오늘 참 독립기념일이죠. 우려 보울려 실현한 배치 문화 기타 등등. 준아, 내가 얘기했지. 엄마 방송할 때 나 참봉한 거야. 참봉. 그러니까 삑사리 보지, 삑사리 내지 말라고. 알았죠 여러분? 아주머 힘들어요. 여름에 엄마가 이렇게 힘들게 사신다고요. 경도님 잘하세요. 아 물론 아빠들도 힘드시죠. 아빠들은 한 가지만 잘하면 되잖아요. 엄마들은요 만능이어야 돼. 만능. 우와 남부르기 너무 바이바이. 그래도 행복해요. 그래도 우울증 극복했어요.